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08번째 함께하는 1호3 5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가뭄에 대한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이 서쪽 지역의 가뭄이 악화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형 산불 혹은 화재 발생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들어보니까 뭐 1895년도 이후에 가장 건조하고 또 이 남서부 지역의 토양과 식물들의 수분이 아주 낮아서 초목이 메말라 최악의 산불 시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첨단 문명 또 부유한 경제력으로 인류는 점점 지구를 망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이상기온이 있다. 빙하가 녹는다. 점점 가뭄이 심해간다. 비가 오는 지역은 점점 홍수가 많아진다. 우리 인간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 우리들의 심령과 지금 온통 가물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어서속히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새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궁서설묘라는 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지에 몰린 약자가 강적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또 한자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궁사남이다 해가지고 궁하면 아무 짓이나 함부로 한다. 뭐 이런 말도 비슷한 말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지에 몰리고 코너의 끝까지 몰리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궁지에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아주 끝까지 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죽게 되는 법령이 세워진 그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사지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끝까지 반항하며 투쟁하며 전투하며 어떤 싸우려는 의지를 불태우지 않고 참으로 흥미롭게도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뭐 최후의 발악을 하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목을 조여올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과 발을 적에게 주시고 몸과 머리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의 공격과 실패를 사례를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여기서 마스길은 묵상이나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밖에서 사울왕이 그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치를 떨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지도 않았지요.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끝까지 싸워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평생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이를 갈지도 않죠. 궁지에 몰렸다고 고양이를 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1절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고양이를 향하여 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토설하여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부조리한 일 많이 겪게 되고 억울한 일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생기죠. 뭐 최근에 일어나는 아시아 혐오 범죄도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해도 바꾸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쥐가 궁하면 고양이를 무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구원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겪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궁하다고 고양이에 대해서 끝까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 뒤에 있는 고양이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새벽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